한국 전통 수제 육포의 재발견을 하는 브랜드다.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되게 넘치고 뭐 패배기바지 할 때만 사는 그런 막 선물 아이템이 아니고 매일매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 샤큐테리 막 샌드위치에도 먹고 뭐 퐁듀도 해먹고 베레벨거 다 먹잖아요. 육포도 그럴 수 있는 포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정육포예요. 굉장히 천천히 저온으로 말렸기 때문에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몽이나 프로슈토랑 더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약간 그 투명해지는 건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말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통이고 저희는 소금이 아니라 간장 베이스로 어떻게 보면은 저장형 건조가 아니라 요리형 건조를 한다? 육회 같은 걸 말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다양한 부위에 대한 아이디어가 사실 시작된 건 실은 제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리는 엄마의 방법은 다 좋은데 그러면은 부위를 좀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거에서 나왔고, 그 레시피에 대한 거는 제가 외국에서 회사 생활한 게 한 10년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음식 해먹는 거, 외국 식재료 그런 것들이 매일매일 그냥 그런 걸 다루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 맛의 공식은 비슷하니까 나라마다 재료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좀 실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너무 놀랍다, 이렇게 좋은 육포가 있는데 이런 건 저희 좀 알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우연히 어떤 분이 큰 모임에 저를 추천했어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좀 더 우리 정육포가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 짠하세요. 모였으니까 짠하고 시작할까요? 예.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얇게 얇게 있는 게 이게 이제 홍두깨. 일반적으로 그 넓적한 판형인 육포가 이제 홍두깨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생기고 촘촘하게 마블링이 뭐 이렇게 빗살처럼 있다고 해서 이제 이게 부채살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로 구이로 많이 드시는 용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구워 드시라고 이렇게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실 때는 이렇게 저희가 꽃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렇게 기름이 녹아서 이렇게 반질반질해질 때 살짝 찍고, 아, 두 가지 소스를 같이, 그쵸, 그래야 얘가 묻으니까. 진짜 맛있어. 가열을 한 건 또 구우면 더 딱딱하고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열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구울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구이로도 재밌게 드셔보시라고 해서 그냥 맨날 이렇게 밋밋하게 오징어 자르듯이 놓지 마시고 뭔가 매운맛이 하나쯤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마 드시자마자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부추, 청양배추. 이거는 부치 아닙니까? 부채살은 그 기름지다고 고소하면 두 개 나오는 쫄깃쫄깃 하나에 쫄깃쫄깃하고 고기면 좀 기름진 맛이 나는데 그런 맛 하나도 안 나요. 진짜 고소한 맛이 담백하고 쫄깃하고. 이 양반이 별별 부위를 다 말려보자고 해서 말려봤더니 홍두깨가 아니 부채살이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스테이크야. 정육점 사장님이 칼을 못 대게 해요. 손으로 잘라야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기 뭐야 부채 한 덩어리를 다 손으로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말릴 때 굉장히 두꺼워서 맛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김 이사님이 이거는 스테이크야, 이거는 육포라 그러면 안 돼 막 그럴 정도로. 또 옛날에 폐백에 구절판에 들어가던 네. 아주 귀중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 차분해서는 이거 계속 가져.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 꽃감쌀인데 요새 많이들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옛날에는 있었는데 거의 시중에서 없어진 품목이에요. 우리는 또 모양도 좋고 옛날부터 폐백 때 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거 꼭 해요. 육포를 구워서 꿀을 약간 이렇게 찍어서 테이블에 거의 산만큼 이렇게 놓으면 일단 보시기에 저건 뭘까. 근데 그래서 이렇게 푹 찍으면 보시는 분들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숨겨놨다가 얘네를 이렇게 얹어주시는 거죠. 네.
육포나 꽃감이나 어떻게 보면 되게 농축된 음식들이잖아요. 저 뭐 레드와인, 뭐 샴페인 다 좋지만 제일 또 특이하게 페어링을 하시고 싶으면 독주류들, 진한 술들하고 되게 잘 맞는데 꼬냑 아니면 요새는 와인샵에서도 많이 찾으실 수 있는데 포트와인. 그러니까 더 진하게 농축된 것들. 이 김밥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 김밥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오늘이니까 분명히 육포는 있으리라고 네, 생각하시잖아요. 육포는 같은데 이게 아 이게 이게 아마 세계 최초 아마 전 세계에 없는 제품일 것 같긴 한데 최초 공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게 나온 건가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육포를 매일매일 먹을까? 근데 또 이렇게 안주처럼 맨날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식하고 먹을까 하고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인데 스프레드. 육포 스프레드 보풀하기를 냈어요. 보풀하기요? 네. 보풀이라고 그래요? 보풀이.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디너할 때 자죽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은 저희가 마요네즈하고 로즈마리하고 약간 이제 가미를 해서 왜냐면 이 자체로는 응고가 안 되니까 살짝만 넣고 이제 버무려서 딱 만들었는데 그게 저희의 육포 스프레드예요. 스프레드. 네. 요거는 같은 건데 스파이시라 그래서 청양을 섞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은 항상 오리지널 있으면 또 매운맛을 좋아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오리지널 그 육포 스프레드하고 그 계란 지단. 지단. 네. 중국밥은 맛있지.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기랑 계란, 그러니까 고기랑 계란 되게 많이 먹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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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토스트해서 요걸 그냥 살짝 바른 거예요. 이것도 오리지널 스프레드 똑같은 걸. 네. 이렇게 아이디어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 쉽기는 했지만. 이 보풀이 치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빵 아, 사이에 갇힌 거. 네. 위에 이거는 아, 호두. 호두가루.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스프레드가 진짜 네. 혁신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세계 최초. 이건 어떤 메뉴인가요? 아까 보셨던 그 삼총사 중에 육포 스프링클이라고 스프링클. 실은 제가 사실 이렇게 약간 오일? 버터 정도로 볶은 파스타를 좋아해요. 치즈 정도 버무리고 한 걸로.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를 사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메뉴고 굉장히 빠른데 면 삶은 다음에 버터 좀 넣고 같이 볶다가 이 보풀을 넣어주시고 버무리듯이 볶아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 스프링클만 들어가. 네. 전 먹어요. 되게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고기가 조금 되게 씹히잖아요. 맞아요. 파스타랑 김밥이랑 어느 게 더 좋으세요? 김밥. 이거는 촉촉하죠. 이거는 파셔야 된다고. 되게 놀랍죠. 저희가 6%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그냥 간단하게 술의 안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몸도 좋고 맛도 좋고 그리고 다양하게 음식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마음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고기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기를 계속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야, 되게 획기적이다. 감사합니다. 유포하세요. 파이팅! 육포에서 포만 남고 육이라는 느낌이 빠진 것 같아서 정육포는 육포예요 어쨌든. 그래서 육포이지만 그리고 되게 간편한 고기이지만 먹는 즐거움과 재미가 분명하게 있는 걸 하고 싶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 내가 할 때는 그냥 폐백 이바지에 들어가는 육포에서 멈췄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이거를 반가원의 정육포라는 걸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을 하니까 아 얘네들이 이왕이면 이 육포를 좀 더 알리고 진짜 세계화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멧돼가 내려와서 부모의 거를 할아버지의 거를 가업으로 이어서 맛을 계승시키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살짝 해봤지.